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최대길과 양도일. 그래서 보유기간 따지는 걸 배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기간이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98쪽 06번이에요. 그럼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즉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첫 출발은 뭐다? 양도가액. 양도하고 받은 대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수입금액. 이렇게 8억이야. 그럼 8억이 양도가액. 8억을 다번게 아니죠? 8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뭐를 뺀다?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오나요? 양도 차익.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손해 났다. 양도 차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양도 차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되죠? 물가 상승분을 빼줍니다. 이유는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잖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이 나온다. 그래서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금액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번거입니다. 소득이 번거라고요.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교통비 들어가죠? 통신비 들어가죠? 기타 등등 기본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 비용을 빼주는 거야.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야.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항상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다가.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산출세액이 나와. 만약에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빼주면 되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면 되고, 교통정리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가산세가 있었다면 더하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납세 절차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하고,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세표준, 4단계는 산출세액, 5단계는 신고납부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배운다고요. 양도차익까지. 그럼 필요한 경비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비용은 취득가액. 그 다음 보유 중에 지출하는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할 때 나가는 게 뭐다? 양도비.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 경비. 그래서 책에는 취득가액 나왔잖아. 등의 필요 경비. 등의 필요 경비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소득금액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 여기에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은 따로 별개로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표를 어떻게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세만 따로 계산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불.
요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돼?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배웠잖아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이거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비도 실지비용을 적어라. 실지비용. 그래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적고, 그리고 두 녀석도 증명서류에 의해서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경비로 공제를 한다고요. 원칙은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실거래가액이나 실지비용이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근데 확인이 되는데도 엉터리야. 인정을 못 해. 인정을 못하면 법은 예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다? 추계. 추계 방법으로 결정 또는 바르게 고쳐요. 그럼 우리는 추정해서 계산한다. 뭐를 알아야 돼? 순서. 막 적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추계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 순서.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순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가액. 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매감환기. 가장 중요한 게 환산취득가액이다. 이거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씁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은 쓸 수 없다. 최근 거니까.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쓴다. 그럼 추계 순서 적었지? 그럼 여기는 실제 비용을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적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는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 공제합니다. 대충 법에 의해서. 그럼 공식이 우리가 왕년에 뭐라고 외웠다? 취공. 이게 공식이에요. 반드시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억해야 돼요.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물건별 공제율.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공제율은 부동산은 3%예요. 미등기는 0.3. 그래서 계산 공제액은 300만 원이 된다 이거지. 그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필요경비는 계산 공제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한다. 법에 의해서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돼.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해요.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이해는 뭐야? 다 작아 작아 작아야.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이거는 법에 의해서 순서 순서 계산 공제. 작아 작아 작아야. 자, 그래 699. 자, 나왔잖아. 원칙.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어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뭐냐?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과 관계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이고, 이거 양도가액이다 이거지. 실거래가액이다 이거지. 자, 그럼 양도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럼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매, 감, 환, 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매감 환기예요. 단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경우는 환산취득과 표류경비기간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취득 당시 확인이 안 될 때는 매각 만기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로 적어주는 거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3번 봐요. 3번도 매감만기예요. 그래서 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으므로 밑에가 중요해요. 박스 딱 정리됐잖아요. 칠판 내용과 박스 양도차익 계산 방법. 원칙은 뭘로 구해? 실질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도 뭘 적어? 실질양도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질취득가액. 그럼 기타 필요경비도 뭘로 적어? 자본적 지출액 양대비용. 이거 적어주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된다고요. 인정되지 않아. 그럴 때는 뭘로 간다? 확인이 안 돼요. 인정을 못해. 추계한다. 순서. 그럼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2, 3, 4.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 환, 기, 기준시가.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놓고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필요경비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3%예요. 미등기는 0.3. 3% 나왔잖아요. 공제율. 사용권리는 7%. 나머지는 1%. 부동산만 알라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을 잡았어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용어 나옵니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어요.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적었다고 해요. 환산취득가액. 그럼 여기서 환산취득가액이 뭐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를 우리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700페이지. 용어 정리. 700페이지 나와 있죠? 매감만기. 자,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전후 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3개월 단위로 모든 거를 결정한다고요.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 그래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거를 우리는 매매 사례가액이다. 시세의 시가에 근접한 거잖아. 시세에. 전후 각 3개월. 그다음 감정 평가액이 뭐다? 감정가액이죠. 이것도 포인트가 전후각 3개월이에요. 전후각 3개월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개입돼야 돼요. 둘 이상. 그래야 한쪽에 치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둘 이상이니까 감정가액의 마지막 줄 뭐다? 평균액. 이게 감정가액이다 이거지. 그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이야.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에다가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 그 다음 기준시가는 뭐다?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액, 즉 국세청 고시가액이죠. 그래서 순서, 매감, 환, 기. 자, 그럼 환산취득가액. 이거요, 이거. 양도가액. 실제 양도 가액이 5억이야. 그럼 5억 적어주잖아. 근데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이 안 돼. 몰라. 확인이 안 되면 순서대로 적어야지. 매감 만기. 그럼 매매 사례 가액 적어줘. 근데 없어. 두 번째는 감정 가액 적어. 없어. 그럴 때는 만들어야죠.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들 때는 필수가 뭐야? 기준시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기준시가가 나와.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이렇게 제시가 돼.
그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주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실지양도가의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2분의 1이네. 그럼 얼마가 나와?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환산 취득가액이다 이거지. 결국 환산 취득가액이 뭐야? 기준시가가 1억에서 2억으로 뛰었잖아. 그럼 실거래가액도 2억 5천에서 5억으로 뛴 걸로 보는 거야. 아,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잖아. 그럼 실거래가액도 취득 당시 양도 당시 배로 뛴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용어 설명했어요. 다시 그래서 앞으로 가야 돼요. 자, 699. 자, 위에 박스. 양도자 나왔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두 번째 줄이 어렵게 나왔을 때. 단. 꼭대기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밑줄 그어. 뭘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으면 필요경비도 계산공제 해야지? 당연히 계산공제 해야 되잖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반드시 계산공제 해야 돼요. 그럼 이에 그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이게 1번. 근데 만약에 2번은 뭐다? 실제 비용이 뭐야? 자본적 지출액이 실제 비용이야. 그리고 양도비가 실제 비용이야. 이렇게 실제 비용을 비교해서 큰 거를 공제받는 거야. 양도비용.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보니까 2억이야. 이거 두 개를 합쳐보니까 3억이야. 그럼 추계 결정한 가액은 2억인데 실제 비용은 3억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얼마를 공제받아라? 양도가액에서 큰 거를 공제받아라.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3억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즉, 둘 중 큰 걸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이거 이해와 이해를 비교해서 이해가 적을 때는 이해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짜가 비용이고 이거는 진짜 비용이에요. 뭘로 했을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을 때. 그럼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 계산공제. 이게 계산공제예요. 이건 짜가 비용이잖아. 그럼 실지 나간 돈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비교해서 큰 거를 공제받아라.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다음 이제 70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700페이지 나와 있네. 3번.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 양도가액. 실가 양도가액 똑같은 거죠? 자, 그다음 실지 양도가액을 적어 주고 그다음 실지 필요경비를 적어줘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리고 실지 양도가액은 뭐라고 얘기한다? 총수입금액. 그럼 지금부터 실지 필요경비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개념만 설명해요. 자, 원칙은 뭘로 구하는 거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옆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양도차익. 자, 원칙은 양도차익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럼 뭐를 적어? 실지 양도가액 적어주면 되지. 이것도 뭐를 적어?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주면 되지.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은 뭐를 적어?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예를 다 입증해야지. 뭘로 입증해?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거야. 그럼 이 예는 증명서류로 입증하는 거야. 영수증 등으로. 그래서 실지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필요경비로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필요경비로 포함하지 않는다, 인정 못 받는 거. 그럼 필요경비로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이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지 취득가액 나왔잖아. 자, 실지 취득가액은 뭐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 밑줄 그은 거는 하지 말고요. 밑줄 그은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는 뭐다? 매입가액. 이게 매입가액이야. 매입원가. 분양받으면 분양가격. 매입가격이야. 그럼 5억에 분양받으면 5억이 실제취득가액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 내죠? 뭐를 더한다?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 기타 부대비용이 뭘까요? 중개보수. 아, 집 살 때 중개보수 있으면 더한다. 열거된 거 법에. 자, 그래서 이게 취득가액이야. 취득세는 더하고 중개보수 지출했다면 더하고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이 부대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이제? 두 번째는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시킬 때 이자 상당액은 더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이게 무슨 취득이야? 장기 할부 취득이야. 할부로 취득해서 한 방에 못 자니까. 그럼 취득 항상 원가가 있겠죠? 취득 원가가 5억이야. 그럼 할부로 취득했기 때문에 뭐를 약정해서? 이자를 주기로. 할부 이자가 나가잖아. 그럼 할부 이자를 5천만 원 주기로 했어. 그러면 원가는 5억이죠. 여기다 더해야지. 5천만 원을 더해야지. 그래서 거래 계약을 얼마로 확정했어? 5억 5천. 그래서 여기서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팔아먹을 때는 5억 5천만 원이야. 약정된 이자.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할부 이자. 이자 상당액. 이에는 무슨 이자다? 할부 이자. 약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자를 붙여서 얼마 확정지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동차 가액에 포함하지. 부동산도 원리가 똑같다. 이자 상당액. 그래서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해. 그래 그래. 그러나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자 상당해. 개인들은 이자 상당해.
사업자들은 원가와 이자를 구분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게 돼 있어. 이 현재 가치 아닌 자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아닌 자금, 그래서 취득가액은 둘 다 얼마야?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1번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가 나왔다? 두 번째 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란 단어가 나와요. 세 번째 줄, 포함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는 보지 말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거 약정된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취득에 관한 쟁송. 소송이 붙었잖아. 그럼 소송비용이 들어가. 당연히 취득할 때 소송비용이 들어가거나 화해비용이 들어갔다면 여기다 포함한다 이거지. 왜?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 그 다음 4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터는 현재 나왔잖아. 현재 가치 할인 상각액으로서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감가상각비 원리는 똑같아요. 자, 갑돌이가 양도를 합니다. 8억. 그럼 취득가액을 빼야죠? 취득가액은 얼마다? 5억 6천, 5억 5천.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5억 5천. 이렇게.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면 얼마 남았어? 5억. 5억 5천 빼니까 2억 5천. 양도 차이. 단순 계산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얘가 5억 5천이야. 8억에 팔았다면. 자, 근데 잘 봐요.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소송 요거를 5천만 원 원가에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5억 5천이 됐죠?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에서 미리 공제받았어.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다른 소득에 5천만 원 중에 먼저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고요. 공제받았죠? 그럼 이중 공제받지 말아라.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2천만 원만큼 어떻게 한다? 2천만 원만큼 공제한다. 2천만 원만큼 제외한다. 2천만 원만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5천이 되는 거야. 그럼 2천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어려우니까 취득가액에 2천만 원만큼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4번이 그 얘기예요. 감가상각비 현재가 같은 맥락으로 알아내면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이거 2천만 원. 사업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은 거야.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금액은 취득가액이에요. 2천만 원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5억 3천이 되는 거야. 공제한다. 2천만 원 제외한다. 2천만 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5억 3천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2천만 원을 뭐다?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이라 그래.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야. 그럼
취득가액은 3천만 원만 포함하는 거지 이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야. 그 취득가액은 얼마? 3천만 원. 그 산입된 거는 얼마? 2천만 원은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사업소득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 2천만 원은 빼버리는 거야. 그럼 3천만 원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천만 원만 경비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산입된 금액. 산입된 금액.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지? 그러니까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그럼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천만 원이 필요경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지 취득가액에서 정리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어려운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실지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장기 알부로 취득하면 이자 상당이라 그래. 이자 상당액 약정했잖아.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거래가액을 5억 5천으로 정했다. 그럼 취득가액이 5억 5천이야. 그러나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럼 5천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겠죠? 근데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사업소득에 산입해서 공제받았다면 팔아먹을 때는 얼마만 공제받는다? 3천. 그래서 취득가액이 5억 5천에서 5억 3천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이 3천만 원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2천만 원을 뭐라 그런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 그래서 산입된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공제받는 거는 뭐를 공제받는다?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결론은 뭐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줘라. 그 뜻이네요. 자, 이 양도소득세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저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강한 의지력과 강한 안 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